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등이 반영된 경상북도의 3차 추경 예산 7,180억 원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경북교육청 추경은 2건 34억여 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넘어갔는데요. 도의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감면 등 조례 27건을 재정 또는 일부 개정했습니다.